삭힌 깻잎입니다. 삭힌 깻잎, 소금에 절여놨는 걸 동생 가져간다고 이미 불어 삶았더라고요. 삶았는 거 세 묶음 얻어왔습니다. 삭힌 깻잎으로 깻잎 무침 만들어 봅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어줍니다. 다시마는 끓고 10분 후에 건져 줍니다. 들어갈 야채입니다. 청양고추 5개, 양파 1개, 당근 조금, 대파 흰 부분 이제 썰어줍니다. 대파 흰 부분 총총총 청양고추 5개 다져줍니다. 다 썰었습니다. 배 반개 사용합니다. 강판에 갈아줍니다. 여러개 갈면은 리터 뒤에 가는데 그 반개 이거는 강판에 금방 후딱 갈아줍니다. 금방 갈았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썰어놓은 야채 다 넣고 멸치 다시마 육수 400ml 들어갑니다. 배 강판에 갈았는 거 넣습니다. 고춧가루 2컵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 3컵 들어갑니다. 매실청 1컵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반컵 들어갑니다. 마늘 3스푼 들어갑니다. 생강 1스푼 넣습니다. 통깨 반컵 들어갑니다. 양념장 완성했습니다. 삭힌 깻잎 이제 양념장을 무쳐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콩잎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두 장씩 양념장을 발라줍니다. 양념장은 콩잎이나 깻잎이랑 똑같이 합니다. 지금 콩잎도 삭힌 게 있는데 삶을 시간도 원래는 할 시간이 없었어. 아직도 삭히고 있습니다. 삭힌 콩잎이나 삭힌 깻잎이나 양념장은 똑같이 합니다. 양념장을 오븐에는 세 묶음인데 양념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콩잎 다시 양념장 남은 양념장으로 삭힌 콩잎도 삭힌
킹콩 무침도 해볼까 합니다. 두장씩 이렇게 발라줍니다. 두장입니다. 두장. 양념장이 아주 맛있게 되었습니다. 삭힌 깻잎으로 깻잎 무침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많이도 먹었던 추억의 음식 삭힌 깻잎, 깻잎 무침. 겨울에 먹는, 겨울에 먹는, 요맘때 먹는 음식입니다. 삭힌 콩잎도 맛도 좋고 깻잎도 맛이 좋습니다. 저는 깻잎을 더 좋아합니다. 삭힌 깻잎 무침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